안녕하세요, 도울입니다. 지난번에 1차 팀 영상 그리고 뭐 하드모드 팀 영상에 이어서 이제 2차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그 전에 이제 최근에 핫픽스가 어젯밤에 진행이 됐었죠.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것들은 어려운 난이도에서 이제 공개 침투 작전 이거 매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으지 못했던 하드라 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그런 재료들 수급하기 어려웠던 게 많았을 텐데 이제 매칭 통해 가지고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. 여기서 필요한 거 얻고 좀 더 편하게 파밍을 하면 될 것 같고,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암호화 보관함에 드롭되는 희귀 기초 재료 수량을 3배 증가시켰다고 해요. 그 외에도 정예병 벌거스 그 노랑색 이름이죠, 걔네들이 희귀 기초 재료 드롭할 수 있게끔 이제 추가했다고 하고, 그래서 조금 이제 파밍하는 게 좀 쉬워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제 있더라고요. 그동안 저도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패치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파밍을 닫아두고 있었는데 이제 뭐 키워야겠죠? 이제 쌓아놨던 암호 상자도 열심히 까면서 뭐 엔조도 키우고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몇 가지 총이나 그런 약간 빌드 같은 거 너프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너프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극혐해하는 랄브 패턴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패턴으로 가능한 빨리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아마 1시즌에 적용이 될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, 이런 부분에서 이제 토론 내용 보면은 좀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그런 거 상관없이 번이 엉덩인지 미든지 좀 크게 해줘 뭐 그냥 쓸데없는 댓글도 막 많이 있는 것 같고,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. 아무튼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팀 영상을 알려줄까 하는데요, 우선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설정도 좀 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몇 가지 설정을 알려줬는데, 옵션에서 이 화면에 시야 범위를 이렇게 늘리면요 좀 많이 바닥 같은 거를 보기 편하게 좀 이제 세팅이 되더라고요. 이게 아마 이제 80인가? 그게 기본값일 텐데 80으로 했을 때 이렇게 완전 등 뒤와 뒤쪽에 있는 바닥도 안 보이고 굉장히 이게 좀 불편한데, 이게 살짝 멀미가 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편하더라고요. 이 120으로 시야각을 했을 때 굉장히 넓게 게임을 볼 수 있어가지고 바닥 피하는 거라던가 주변에 뭐 적들 특히 뭔가 자폭하는 애들 그런 애들 오면은 불러야 되잖아요.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.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그래픽 설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긴 하지만 보통 모션 블러는 끄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화면에 화면 보정 누르면은 이렇게 이 값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. 조금 밝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9, 8로 설정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어두운 부분에서 안 보였던 그런 것들 다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설정 관련된 팁이고, 그리고 이제 하드 들어갔을 때 좀 이제 저처럼 제가 세팅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외장 부품이었어요. 외장 부품에 보면은 여기가 어느 정도 체력과 이제 방어력을 이렇게 밸런스 있게 맞춰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꾸려야 될 게 실드고요. 아무튼 그 과정 중에서 막 실드 같은 거나 막 그런 거 높게 해두면은 이게 굉장히 개복치처럼 죽어요. 체력도 굉장히 적고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력을 제대로 갖췄을 때 한 만 정도 넘게끔 이제 세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세팅이 제대로 안 돼서 뭐 어디 가서 그냥 한 대 툭 맞으면 죽고 두 대 맞으면 죽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, 그래서 좀 하드 모드에서 또 어려운 게 아직까지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. 이게 이제 정보 열람에서 봤을 때 가볍게 쓰기 좋은 애들이 있고 좀 이제 열심히 찾아야 되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, 이렇게 노란색 애들로 약간 여러분이 필요한 걸 찾는 것도 찾는 건데, 요 보라색 단계에 고개사 세트가 있어요. 고개사 세트 보면 이제 스킬 위력과 총기 공격력 요렇게 4세트일 때 총기랑 스킬 치명타 확률 같은 거 증가해주는 약간 무난하게 쓰기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얘부터 파밍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아요. 이 녀석 드랍 장소는 F 누르면은 여기 다 나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려움 거 쪽에서 파밍을 해야 돼요. 일반의 행드맨 거 파밍하면 안 돼요. 레벨이 낮아가지고. 보통 이제 제가 어제 갔던 곳은 요새 쪽에 지휘 신호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파밍하더라고요. 여기가 이제 디펜스 하는 건데 지역 디펜스.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건데 저는 한 20분 정도 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아무튼 이거 파밍하는 거가 좀 이제 기본적으로 쓰기 좋다.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높은 단계 걸 파밍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 궁극 단계 거 보통 이제 파밍을 할 텐데 보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세트에 그런 거 보시면서 끼시면 될 것 같아요. 최종적으로는 이쪽으로 다 넘어가야 되겠지만요. 그리고 다음은 전투 같은 거에서 좀 쓸만한 팁인데요. 뭐 나중에 화력으로 밀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방패 든 거나 뭔가 노랑색 엘리트 목 같은 거 상대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조금 더 편하게 잡는 방법이 그나마 한두 개 있는데요. 이제 엘리트나 보스몹 같은 애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냥 노란색 단계의 몬스터들까지는 이제 스턴이나 그런 게 다 먹어요. CC 거는 것들이 다 이제 먹히는 상태이기 때문에
그거를 이용을 할 건데, 자, 이런 식의 레어몹이나 이런 내 방패병 같은 애들은 함부로 정면 때리기가 조금 어렵잖아요. 이럴 때 얘네들을 이제 CC를 나름 거는 게 만약에 스킬 중에 없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. 점프 해가지고 F 하면은 이렇게 퉁 하고 넘어가요. 근데 이제 존내 때리는 거죠.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엘리트 형태의 몹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고, 이렇게 좀 장갑병처럼 좀 귀찮은 애들도 이렇게 밀쳐가지고 넘기고 잡으면 돼요. 생각보다 꿀팁이라 반드시 활용하는 거 추천드리고, 좀 쓸데없는 겁먹기 술이긴 하지만 이렇게 몹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방패 대고 있는 애들한테 나가주고 하나 둘 쿵 하면은 다 엎어집니다. 그럼 이제 뒤에 거쳐진 애들 다 잡아도 되고, 다시 한번 쿵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노랑이도 이렇게 해서 쿵 하면은 넘어가는 데가 있고 안 넘어가는 데 있는데, 얘는 안 넘어가네요. 넘어가라. 하나 둘 슛 넘어간다. 데이터를 무사히 받았어요. 이걸로. 너무 설명일 줄 알면 노잼일 것 같아서 중간에 전투팀 하나 넣었고요. 계속해서 조금 더 이어나가자면은,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진행을 점점 함에 따라서 이제 모듈 추가 설정,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최대 수용량 증가도 할 수 있긴 하지만, 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렙을 찍은 총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을 결정화 총매라는 아이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벨을 초기화시키는 대신에 이런 것들을 하나 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쓰는 캐릭터라던가 이런 계승자한테 저런 걸 넣어서 레벨을 초기화시키는 페널티를 얻는 대신에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.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말고 캐릭터한테도 넣을 수 있고,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에시모 캐릭터에 이렇게 요걸 하나 동그라미 하나 달았어요. 그래서 레벨도 40에서 1로 초기화되는 대신에 다시 이제 키워나가면은 요 부분을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좀 성장 기대값이 좀 세지는 느낌이 되겠죠.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하드 가면은 계속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고, 이거를 뭐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강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이 정해지겠죠. 아래 말한 거 최대 수용량 증가는 한 번씩 할 수 있고,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여유롭게 조금 어느 정도 계속 만들어 놔야 돼요. 결정화 총매라던가 이제 혼합 에너지 잔유물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주우러 당기기 좀 쉬운 것들이라, 일반적으로 해도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, 이제 정기적으로 저거 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주면은 캐릭터가 점점 세질 겁니다. 그 게임의 가장 큰 팁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. 여기 커뮤니티가 좀 이제 있는 데서 혹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같이 파밍을 하면은 아무래도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고,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. 뭔가 나는 한 명이 딸깍해서 소환하는 거 눌러주고 잡아주는 역할, 그리고 뭔가 부족한 속성을 저걸 때우는 역할, 아니면은 엔조를 데리고 댕기면서 엔조의 골수를 빨아먹는 그런 역할 등등, 아무튼 여러 명과 같이 파밍할 때 굉장히 즐겁고 아무튼 더욱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, 그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뭐 알려진 뭐 파밍 방법, 그리고 캐릭터 파밍, 그리고 뭐 업데이트 소식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또 즐퍼디 하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땡큐.